탐은 이 단단한 불 껍데기 거친 파도는 막아주고 남해 바다의 영향을 쏙쏙 보여주셨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드디어 굴속의 속살이 공개됩니다. 개봉 박 진짜. 야, 정말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뽀얀 자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한 입 쏙 바다 속을 머금어 보는데요. 정말 맛있다. 마저 먹어라. 아, 가령 때문에 먹는 겁니다. 가령 때문에 마저 먹어라. 아, 지금은 꿀이 제일 비쌀 텐데 맛다고 먹으면 되나? 아, 맛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굴 선수들. 한데 모여 입장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굴 까는 작업장. 그 어마어마한 양을 소화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온 마을 주민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와, 언제 갈까요? 와, 수없이 떨어지는 굴 껍데기 소리. 통영 마을 곳곳에 제철을 알리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굴 투하 맞네요. 투하는. 올 산처럼 쌓이는 굴 부대에 맞선 아줌마 부대. 한판이요. 굴 까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갈 꼬리 하나면은 그냥 천군 만마를 손에 쥔 셈. 빠르게 빠르게 굴 껍데기 사이를 파고 들어 금세 뽀얀 속살을 캐냅니다. 부대긴 해도 1년 내 굴 까는 이맘때가 제일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30분에 한 통 깝니다. 말까지요. 네. 빠르세요. 이거 다 해가지고 원부리 가지고 아들 딸 공부 시키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진짜 지긋지긋함이 있어도 고맙고 재밌고 그래요. 아, 이 굴이요. 굴 까셔야 됩니다. 아니, 아버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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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쌓고 아이고 응원한 거야 언니. 아빠 이래 리포터세요. 아줌마는 아이고 이제서 왔거든요. 그렇군요. 언니 눈이 한번 봐라. 얼굴 한번 봐라. 어머니요. 안녕하세요. 예, 둘째 이쁘지요. 예. 아줌마는 이제서 왔거든. 여기 누구 계시네요. 진지. 아니 진지해서 동생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게는 모두 와서 일손이 좀 부족한 게는 굴 좀 까주러 오세요. 마무리까지. 모두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요요 이름표가 눈에 띕니다. 다들 팔뚝에 완장처럼 하나씩 달고 계신데요. 대체 뭐에 쓰이는 거 허님이? 한 15초도 없이 자기 까는 거 기록을 하는 거예요. 겉보듯이 있을 때, 여기는 겉보듯이 있을 때. 내가 깐 굴은 내가 기록을 한다. 일당과 연결이 되니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바구니 무게를 재고 이름표를 딱 갖다 대면 우리 어머님 6kg 입력됐고요. 자자자 이번 어머님도 6kg. 이름과 무게가 자동으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얼마나 치세요? 네, 10번은 더 해야 돼요. 하나하나 정성으로 깐 굴들 마지막 포장까지 마치면은 이제 제가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자식같이 다 키워가지고 했는데 깃판장 가가지고 잘 가격을 잘 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가격 매기로 가시는 거예요? 예. 제가 물 받아야 된다. 하루에 두 번 열리는 굴 위판장. 경매량이 무려 1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톤. 신선함 그대로 전국에 배달될 굴 상자들 위판장 가득 쌓이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하얀 가운을 입고 등장한 이분들 의사 선생님 많을 테고 이거 뭐 하시는 분들이래요? 아, 지금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에? 중앙은 어디예요? 무서운데요? 청진기로 진찰을 하듯 신중하게 무언가 검사 중이신데요. 최근 그 바다가 파도 뒤숭숭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드시라고 방사능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네요. 마지막까지 꼼꼼한 확인은 필수겠죠? 네. 0.01도 안 놉니다. 이 기준치가 100 베크렐인데 진짜 정말 안전하고 드셔도 됩니다.
드디어 긴장된 순간 귀한 굴 모셔가려는 사람들 현란한 손